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즈 일산 탄현동에 있는 해장국집 진25시 해장국에 방문했습니다. 진25시 해장국은 현산초등학교 근처에 있습니다. 매장 앞에 주차장이 있고 바로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테이블 20개 정도 규모의 매장입니다. 모든 자리가 입식입니다. 메뉴는 국밥과 곱창전골, 낙지볶음, 소머리 수육이 있습니다. 선지해장국을 주문합니다. 반찬이 먼저 나왔습니다. 공깃밥은 미리 담아져 있고 따뜻합니다. 간장입니다. 갓김치입니다. 미역줄기입니다. 석박지입니다. 고추와 쌈장입니다. 다대기입니다. 소금입니다. 후추입니다. 고추기름입니다. 주문한 지 5분 정도 지나서 선지해장국이 나왔습니다. 펄펄 끓는 뚝배기에 담아 나옵니다. 숟가락으로 내용물을 살펴봅니다. 커다란 선지가 보입니다. 우거지가 들어있습니다. 뽀얀 국물에 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선지를 숟가락으로 잘라먹습니다. 부드럽게 씹힙니다. 석박지입니다. 다시 선지를 숟가락으로 떠먹습니다. 폭신폭신합니다. 우거지를 집어먹습니다. 석박지입니다. 선지입니다. 갓김치입니다. 갓냄새가 있어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밥입니다. 고추를 쌈장에 찍어 먹습니다. 아주 매운 고추입니다. 우거지를 집어 먹습니다. 국물을 머금어 부드럽습니다. 밥입니다. 선지를 국물과 함께 떠먹습니다. 석박지입니다. 우거지입니다. 밥입니다. 다시 선지를 떠먹습니다. 고추를 쌈장에 찍어 먹습니다. 고추가 매워서 조심해야 합니다. 우거지를 꺼내 먹습니다. 밥입니다. 우거지입니다. 갓김치입니다. 열무와는 다른 맛입니다. 선지를 숟가락으로 떠먹습니다. 석박지입니다. 밥입니다. 우거지를 집어먹습니다. 석박지입니다. 밥을 반 정도 먹었습니다. 고추입니다. 선지입니다. 선지를 거의 다 먹어갑니다. 밥입니다. 미역줄기입니다. 꼬들꼬들한 식감입니다. 선지입니다. 밥입니다. 선지 마무리입니다. 해장국에 양이 들어있습니다. 양을 꺼내 간장에 찍어 먹습니다. 쫄깃쫄깃한 식감입니다. 밥을 떠먹습니다. 고추입니다. 양을 집어 먹습니다. 밥입니다. 석박지입니다. 양을 거의 다 먹어갑니다. 갓김치입니다. 밥을 떠먹습니다. 양입니다. 밥을 거의 다 먹어갑니다. 양 마무리입니다. 밥 마무리입니다. 국물 요리에 대한 최고의 칭찬은 드링킹이라고 생각합니다. 뚝배기를 양손에 들고 국물을 마셔줍니다. 선지해장국 후기는 빈 그릇으로 대신합니다. 진25시 해장국은 선지해장국을 전문으로 하는 24시간 해장국집입니다. 매장 바로 옆에 공영주차장에 있어 차를 타고 방문하기 편리합니다. 갓김치와 미역줄기, 석박지 등 반찬이 정갈합니다. 선지해장국은 선지, 양과 우거지가 든 뽀얀 국물로 속을 풀어줍니다. 뜨끈하고 묵직한 국물이 해장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에도 하는 만큼 언제든 다시 방문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